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어제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가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언론을 질타했습니다. 자,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적고 있다. 검찰의 애완견이 됐다. 이렇게 말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들어보면 이재명의 언론에 대한 이 생각이 어떤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주장을 받아주고 자기 주장을 대변해주는 거기 매체들을 언론에서 생각하고 기존의 언론들은 자기가 아닌 검찰의 주구 노릇을 한다. 말하자면 검찰 앞잡이 노릇을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과 또 김어준 방송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김어준 방송 당에 관련 당직 따지고 대화하면서 김어준 방송이 퇴출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이재명이 김어준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 자, 이 당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수시로 출연을 지난번에 출연했습니다. 전화 출연하고 직접 출연해가지고 김어준과 함께 깔깔이고 웃고 있는 장면들. 자, 그리고 이 유승민은 아예 김어준을 정통 언론이라 아니라 말이죠. 조작, 선전.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전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유승민은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타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뉴스 타파나 이런 걸 통해서 조작 가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선거 때마다 이런 등장했는데 이걸 이재명이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것도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시죠. 언론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부름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은 기존의 언론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자 김어준 방송이 퇴출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짧은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어준 퇴출시켰는데 김어준 퇴출시켜 우리가 어떻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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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퇴출시키라 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고 보면서 아니 김어준 퇴출시키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 옆에는 장경태 박 그 원내대표 박 이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자, 박찬대와 장경태 이 둘에 앉혀놓고 자 김어준 퇴출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어준 방송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자, 이 김어준 방송 어떤 곳입니까? 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어준 방송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들어봐 압니다. 유수민이가 하는 내용입니다. 김어준이 저널리스트인가? 아니잖아. 음모론자 선동가 저널리스트는 다 늦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중들은 김어준 씨를 저널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이 뭘 하느냐? 이게 뉴스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정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방송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비슷해. 아니 아침에 막 20만 명씩 봐요. 네, 실시간 접속 네. 20만 명에 엄청납니다. 하루에 100몇십만 명씩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 김어준 씨는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규범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 네. 절대 공평하지 않아. 편파적이야. 어? 그다음에 기계적 균형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규범을 파괴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저널리즘의 개혁의 길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의 기존 언론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등이 누구냐면 김어준이야.
김어준이 저널리스트인가? 아니잖아. 음모론자 선동가 저널리스트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중들은 김어준 씨를 저널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이 뭘 하느냐? 이게 뉴스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정보야 라고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방송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 비슷해. 아니 아침에 막 20만 명씩 봐요. 네, 실시간 접속 네. 20만 명에 엄청납니다. 하루에 120만 명씩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 김어준 씨는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의 규범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요. 네. 절대 공평하지 않아. 편파적이야. 어? 그 다음에 기계적 균형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규범을 파괴한 거예요. 나는 이게 저널리즘의 개혁의 길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의 기존 언론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수민은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은 편파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편파적이다. 자, 그 이걸 언론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파적. 자,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 같아. 하루아침에 방송할 때 20만 명이 동시 접속한다. 그러니 김어준의 방송 이꼬르 민주당의 이 말하자면 홍보 방송. 그 홍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상당수가 있다. 그러니 언론은 조작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재명은 김어준 방송이 없어진다.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대선 이재명이 지금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송 보고 같이 깔깔거리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깔깔거리는 장면. 25만 원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데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데 정말 단순하네요. 제가 우리 이분 그 말씀이 잘 안 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전국 자, 이 말하면 그 당시 선거 국민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 푼다. 그럼 25만 원 푸는 게 이게 물가로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 방송을 틀어주고 지금 여기 김어준하고 이재명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래서 당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연해서 자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자 당의 비대위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이봉규 방송, 고성구 방송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막 비판합니다. 지난번에 자 당의 핵심 당직자가 거기 유튜브 가니까 극우 방송에 나갔다고 야당에서 공격하니까 그다음부터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우파하고 지금 이 좌파는 아예 드러내놓고 유수민이가 이거는 편파적이다. 민주당의 지금 선전 방송이다. 민주당의 선거 운동 본부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출연도 하고 자 전화 연결도 하고 자 여기 또 보십시오. 이 김어준이가 선거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할 때 자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하고 이게 딱 한 번, 이게 딱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 기간 딱 한 번 전화하거든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결정적 순간들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 기간 딱 한 번 전화하거든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의 결정적 순간들 여론조사의 관점에서도 있었어요. 전국 판세조사. 자,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가 이재명 대표에 전화 한 번 왔다고 하는데 지금 딱 한 번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여론조사. 그리고 다른 방송에 보면 이재명이가 총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안심을 했다. 총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총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딴 데는 다 이재명이 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고 있다 할 때 김어준이 우리 이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총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김어준 방송과 관련해서 지금 왜곡 조작대 방송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방송에 출연하는 게 이재명이고 그 방송이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뻔뻔스럽게도 앞에 언론 나가가지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왜 김어준 방송처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보도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보도하는데 사실 그 잘못됐다는 거 보도도 이 언론이 사실상 기획 취재해가지고 이재명 관련해서 이건 발굴해가지고 대장동 멤버 만들고 김만배 뒤를 캔다든지 뭐 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렇게 뭐 황상무 발언이나 이종섭 대사 발언이나 그리고 관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인물들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거나 거기만큼 KBS가 만약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쪽에 취재했다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지난 동안에 그렇게 누구랑 많이 했고 지금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KBS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공영방송이 정상화라는 것은 자 권력 보고 비판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권력 중에 권력은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권력을 엉뚱하게 행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거기에 문다혜라든지 주변의 인물이든지 김정숙 자 이런 걸 취재해가지고 보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지금 방송 정상화 안 됐다. 지금 사장을 바꿔놨지만 아직도 KBS는 기계적인 중립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어떻고 또 민주당 주장은 어떻고 국민의 주장은 어떻더라. 그러니까 자막된 그 상태에서 보도하고 오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립적으로 보도한다고 하니까 보도해봤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KBS가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아 KBS 보도가 달라있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안 공격하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보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 대법원장을 자리 바꿔놨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 안에서 지금 재판 지연하고 있고 또 판결을 정치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리를 바꾸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야기를 좀 옆으로 쳤지만 자, 그래서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이 좌파들은 이 편파 왜곡하는 거를 그거를 새로운 뉴노멀 그걸 새로운 스탠다드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있고 이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범죄가 다 드러나고 기소되고 하니까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언론 탓.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은 아 김어준 방송 없이 탈출하면 어떻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러니까 거기 생태계가 쫙 만들어져 있는 좌파들 생태계 언론 생태계 자 거기하고 국민의힘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뺏기더라도 저거는 다시 나서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가짜뉴스 만들었고 선전선동해왔고 공작을 해서라도 다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뉴스로 인해서 하겠다는 거.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야말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경험이 있으니까 채널A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한 인터뷰 가짜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역사 몰라카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공작한 것도 일련의 그런 작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재명이가 이 김어준 없으면 어떡해. 자 김어준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지금 대선 기간 안에도 직접 통화해가지고 자 여론조사를 주고받고 이런 것도 김어준이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은 아예 이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줄을 서갖고 거기 가는 걸 마치 성제순례하듯이 쭉 갔다 오고 거기서 이 김어준이가 지난번에 차렷 경례하니까 절을 하더라. 절을 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추미애 뭐 전현희 할 것 없이 이은주 자 이런 자들이 앞에 사람들 보고 절하라니까 절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자 이재명 그걸 철저히 이용해 먹고 있는 그래서 출연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이재명 지금 거꾸로 법원 앞에 가가지고 기자들 보고 당신들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랬는데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빨리 이재명 뿐만 아니라 김어준도 그만큼 법을 어기고 명예훼손도 많고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나.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 이 김어준 방송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 없애겠다는데 오세훈 시장이 없앤 게 아닌가 서울시의회가 김어준을 퇴출시킨 것 같습니다. 오세훈은 끝까지 그걸 붙들어 놓으려고 지금도 서울시의회에다가 이걸 붙들어 놓으려 하다가 지금 6월 1일부터는 자 이 교통방송에게 지원금 못 주게 한 것도 서울시의회입니다. 그럼 곳곳에 우파 진영에서는 색깔이 아주 회색적인 사람들 여기 저기 붙었다가 기회론자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 좌파들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뻔뻔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 이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나서야 되겠고 김어준과 이재명의 이런 관계를 몇 가지 인터뷰 사례에서 봤듯이 너무나 미를 관계 자, 이 밑으로 어떤 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